짜라라라. 누구래? 와, 아, 날씨 진다. 나 와, 여기 레버만 이렇게 좋냐? 나. 맛있어? 지금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둘이 잡쳐서 컨셉 이제 끝났다. 앞에를 한번 봐봐. 여기 광경을. 다 들어오시면 돼. 내려와.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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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여기 앞에를 한번 봐보세요. 눈앞에를 한번 봐보세요. 네, 눈앞에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실장님이시고 네. 객실 정비팀 호캉스는 12시까지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세인트루스 호텔 직원 체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왠지 밥을 잘 먹이는 수영을 시켜준다 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점수를 매길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매길 건데 10점이다 숙박권을 10장을 드릴 거예요. 당신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좀 열심히 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숙박권을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건데 그게 몇 장을 드릴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손에 달려있어요. 자, 이제 일어나셔서 일단 여기 실장님한테 자세 교육부터 좀 받으실게요. 죄송한데 화는 언제 내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간단히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 이 상태로. 아,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일단 저희 호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강원도 최대 규모의 객실이 1,091개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만 6개, 수영장이 2개예요. 그 중에 한 수영장에서 아까 신나게 노신 걸로 알았는데 이제 이따 거기서 청소도 하셔야 되고 기세보도 하셔야 되고. 객실이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객실이 몇 개요? 1091개. 요즘에는 놀러 워낙 많이 오셔서 평일에도 객실이 많이 차요. 네. 그래서 지금 정비해야 될 게 한 500객실 정도 되거든요. 교육 중에 죽으시면 어떡해. 그런 거 감안하시고 내일까지 계시는 동안 가능한 객실 좀 깨끗이 써주시고. 아, 네, 네. 어차피 직접 정비하셔야 되니까. 나 신발 벗어. 정말 신입사원으로 저희가 대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소리 지르고 욕 먹더라도 이해하시고. 네. 프론트에서 고객 응대, 수영장에서 청소도 하고 이제 바텐더, 서빙, 주방에서 설거지까지. 아까 접시를 많이 썼어요. 잠깐만, 윤정 PD님 혹시 우리 팀복 맞춘다고 사이즈 물어본 게 혹시 거예요? 바로 이동하실까요? 네. 하여튼 니네들 때문에 지금 어? 저 빨간색 위에 종이 넣었다 이거 아니야? 엄마, 너 어디서 깽판을 쳐야 될까? 지혜야,
오늘 택시 정비하시는 분 누구시죠? 저희가 그때 물어보면 택시 정비 오기 전에 네. 이제 뭐 정비를 하려고 하는 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종을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키팅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 진짜 이거 리얼입니다. 리얼로 도와주는 거구나. 요 정도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온다 온다. 아, 두 팀 나눠져서 실습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 촬영이니까요. 그렇게까지. 네, 깊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겉만 이렇게 해서면. 그렇죠. 출발! 다음 코, 오징어, 갑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주변에 고객님 계시기 때문에. 아, 예. 네, 잠깐만. 다음 코, 오징어, 갑니다. 하우스키핑! 제대로 배우셨네. 하우스 깊이! 이야! 이거 한 상을 하셨네! 와, 이거 냄새 뭐야? 오, 쉣! 스님, 이 정도면은 고객 조회해서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님, 어디 가서 토하러 가신 거 아니야? 그 쓰레기 하실 때는 커튼 사이나 이런 쪽에 다 보시면 아, 혹시 뭐 고객님들이 그 뭐 물건 같은 것도 둘칠 수 있고 구석구석 그러니까 어? 이거 고객님 거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작은 거라도 네. 버리거나 그런 신청이 작은 거라도 고객님 돌려드리면 혹시 이거 아니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놔둘까요? 서다가 버리시면 안 된다 그 시트 씌우는 거는 가장 깔끔하게 펴서 정리해 놓는다가 다 가진 거 아니? 이쪽으로 좀 넣고 여기가 좀 짧은데 쇼? 아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아 당겨야 되죠? 예.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예. 깊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겉만 이렇게 해서는 그렇죠 예. 성 봐주셔야 됩니다 예. 손 그리고 변기 청소하신 분? 아 예 덜하네요 예. 예 지금 이렇게 꼭 얼룩이 있거나 그러면은 네. 컨트롤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예. 야 쉽지 않네 이게 뭐냐고 오히려 여기 있어요 밑에가 아 밑에 오픈이 돼 있어서 아 네 쭉 이렇게 연결 아 어우 어 속이 안 좋아요 왜? 와. 네. 이거 잘 보고 배우셔야 돼요. 네. 이거 봐봐요. 네, 여기 이렇게. 네, 넣고 네. 이렇게 넣어요. 아. 이렇게 넣어버려. 이렇게 아 이렇게 안에 넣고. 네. 그래서 얘를 끼워버려. 아. 밑을 끼고 얘를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어 넣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안 잡게. 아니 보지 마. 보자. 너무 죽이긴 한데 너무 죽이긴 한데 이렇게 행거예요 이거 행거예요 아. 저분한테 네 개 무게를 같이 이렇게 접어요 어? 어머 어머 이거 하느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짜고 두개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침대를 건드리면 안돼 이게 진짜 아저님, 피디님, 그거 건들면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정리한 건데? 제가 앉아버려가지고. 예? 앉았다고?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오금이, 친구 아니야? 오금이 접혀가지고, 원래 무릎 접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앉고 싶어요? 무릎 플레이 걸리는데? 한 번만 드릴게요. 다음번에 다음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까지 하네.
자, 야, 이제 알지? 이제 풀 갈게 하자. 쌤, 방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밥집에 베란다 나갔어서 조용히. 진짜 세상 민망한 놈. 야, 패스트풱! 신입이 저러면은 원래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잠시만. 예, 그 좀 허무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그 오점이 묻은 린넨은 다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확인해서. 예. 전화통만 밑에 지하층에다가 좀. 제가 세탁기에 한번 제가 한 소리 해놓을게요, 선배님. 싹 보고 싹 싹 하고. 아, 한번 어떻게 될 것 같아? 카운트 시력 안 좋으신 분으로 방 안내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야, 대충 침만 다 치워. 네. 이제 두 번 했으면 좋지. 세 번. 어, 깨끗해. 잠시만. 어. 뭐, 취향 차이니까. 어, 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번엔 진짜 완벽하다. 어? 됐어. 이번엔 샘핑이야, 내가 봤을 때. 어, 잠깐만. 잠깐만, 가있어. 선배님, 얼른. 그건 괜찮다니까. 왜 그래? 선배님도 이런 거 그냥 너무 빠른 스타일이야. 여기 손님이 곧 들어오시는 방이죠? 네. 오셔서 같이 해도 될 것 같네. 아니야? 이렇게 작았나? 아, 밑에 이거. 어? 어, 이뻐요, 이뻐요. 선생님 축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여기 찍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정이 아! 아, 진짜 저놈의 웃음. 뭐라고요? 진짜 뭐요? 행복하다고요? 어차피 3시부터 네. 1시간 정도 미팅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네. 근무하는지 네. 그냥 좋죠. 짧게 네. 팀 갔다 올까요, 그러면? 살짝? 응. 저는 그럼 저분들이 일하고 있을 동안 아무한테도 공개가 안 된 세인트 존스 호텔의 예약실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약실. 네. 진짜 거의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한 지금 네. 직원들도 아예 얘기 모르고 있거든요.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고피라고 얘 지금 임신해갖고 새끼 낳고 배가 빵빵하고 보이죠. 여기가 실장님 방이에요? 여기부터 한번 리뷰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저 너무 지저분해 다니네.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지저분해 다니네. 와 너무한다. 와 여기 아니 이런 진짜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진짜를 보여줘야 사람 물건들이 아니라 선물이나 우리 뭐 샘플 받은 것들 직원들이 다 여기다 갖다 놔. 아니 그러니까 진짜를 아니고 그러니까 이 리얼한 상황을 네. 보여줘야 리얼한 걸 보여줘야죠. 와 진짜 너무한다. 아 이거 너무 다 샘플들이 우리 샘플들 샘플. 객실 청소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사운 네 개 얘기해 보세요. 사운 네 개. 아니 저거 바뀌었어요 우리 사운 바뀌었어. 나가주세요. 아 여기를 구경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예약실. 최고차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쉬고 계세요. 예, 저분 자리에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 그러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가 2년 전에 저 호텔 앞에 누가 버리고 갔어요.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직원들이랑 키우는 거예요. 뭐 말한다. 밥 먹었어? 응? 홍보실도 한번 보여주세요. 돌아? 네, 그럴까요? 네. 자, 이제 다음은 여기로 갑니다. 하지 마. 아,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진짜. 하지 마, 제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셔야죠. 왜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그러세요? 여기 뭐 약 같은 거 숨겨주셨어요? 어, 약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마. 안녕하세요. 그리고 원래 지금 이제 가는 데는 이제 저희 경영 지원팀이라고 거기는 정말로 원래 일반 사람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 대형 팀인지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어 그러네. 없으면 못 들어가. 뭐야? 편집. 이게 뭐지? 공항에 뚫렸다. 여러분, 세인트조 쏠 때 지하 1층 여기 재경팀으로 쳐들어오세요. 이거 원래 열리면 안 돼요. 나 깜짝 놀라요, 진짜. 오, 통제구역이네.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저 뭐야? 아, 잠 혹시 직원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같아. 분명히 직원이시죠. 아무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도 버리고 이제 린넨 오면은 이제 세탁 맡기러 왔다 갔다. 어. 이렇게 가재들 오면은 아까랑 마찬가지 여기도 절대 출입처 여기는 확실히 안 열려요. 야 잠깐만. 아 어이가 없네 진짜로. 얘 진짜 정신 못 차려. 자, 아니 어차피 열리는데 그걸 찍으면 뭐하냐고요? 잘 보세요. 아니 어차피 열리는데 그걸 찍으면 뭐하냐고요? 아 이거는 얘기해야 겠다. 보안 송송. 여기는 진짜 중요. 오 뭐는 이거? 보안 송송 세인트죠. 고객을 위한 철저함은 맞지만. 왜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 박 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카톡 TV 전체적으로 촬영하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장계수사에 대한 게 왜 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이거 안 돼도 열려. 지금 검수하고 있어요. 검사하고 네, 지금 들으셨죠? 검수라서 그래요. 원래 철저하게 여기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검수 중이라서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그래도 왔다. 구매라. 검수 중인 시간 노리세요. 월요일 2시에 검수하네요, 보통? 그 시간을 노리세요. 여기는 저희 직원 식당. 오늘 같은 경우는 오리 주물러 이런 거 줍니다, 직원들. 오, 진짜 죽이네. 네. 들어오기 쉬우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먹으면 되겠네. 손님분들 중에 조식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여기 그냥 직원인 척하고 와서 드세요. 네, 괜찮아요. 뭐 돼지 불고기 이런 것도 주고.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네요. 막 와서 드세요. 그냥 숭숭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니야. 여기가 이제 원래는 포차였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리뉴얼을 네. 했어요. 왜냐면, 왜요? 원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 저한테 원가 너무 비싸가서.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자 카메라 좀 꺼주세요. 아니 포차는 낮에 장사를 못하잖아요. 낮에 장사를 못하니까 낮에 손님들이 바다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 이런 카페 같은 거 해놓으면 손님들이 쉴 공간도 그러니까 있고. 낮에 완전히 최근에 꽉 찼어요. 네. 지금 와글와글 완전 와글와글 꽉 찼어요 지금. 손님들 아 지금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낮에를 위한 이따 낮에를 위한 카페 아니, 아까 11시 전으로 많이 계셨어요. 어 뭐라고 안 들려요. 여기 손님들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요? 이 업장의 컨셉은 보시면 야자수도 있고 야자수 이거, 원래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거 현무암도 야자수 원래 전에 상봉출 부자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장 하면서 이게 약간 제주도 느낌 내기 위해서 이 현무암도 직접 아 진짜요? 제주도에서 현무암을 못 갖고 와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현무암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네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현무암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산인 거네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낮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북적북적거리는 카페입니다. 지금 CG 처리해주세요. 여기 지금 꽉 찬 걸로. 지금 업장 책임자분 열심히 여기가 이제 더 브라운즈라는 라운지 개념의 업장이고요. 네.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네.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 여자 화장실. 네, 쩔더라고요. 전에 여자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네. 남자 화장실은요? 밖에 나가야 돼요. 와! 있잖아. 여자를 진짜 좋아하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혹시 누가 있는지. 하우스키핑! 와! 잠시만요. 하늘아! 여기에 불 꺼졌니? 전기가 또 나가 있어요. 자, 다시. 다시요? 다시 자르고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하면 되죠. 편집할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아까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디? 똑똑똑부터. 똑똑똑부터. 네, 똑똑똑부터. 시작. 자, 혹시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내주세요. 두 개다? 들어서 보시죠. 짜라짜라짠. 여기 진짜 포토존이네. 아, 여기 포토존이 앉아서 편하게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카운터도 네. 저희 또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관광도 아 혼자 한 10분씩 쓰겠네요. 한번 싸고 씻고 화장 한번 고치고 사진 찍고 하려면 효율이 좀 안 맞다. 아 수건 휴지 대신 네. 수건 왜 근데 호텔에 좋은 질문만 대답하시고 싫은 질문은 왜 자꾸 피해가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아니요 저 싫은 질문 다 대답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여기 업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여기에요. 어. 아 저기 옆 가게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던데 이것도 직영이에요? 햄버거 가게도? 아니 거의 직영 아니에요. 왠지 맛있더라. 갑자기 옆 가게 갑자기 옆 가게 얘기한다고 저한테 방금 욕하셨거든요. 여기가 진짜 좋아요. 네. 어, 저기도 좋아요. 저기도 옆 가게 소나무숲도 되게 좋고 저기 보시면 해먹에 네. 앉아있으면 정말 3분 안에 잠들거든요. 네. 오 좋다. 오 너무 좋다. 근데 저희 옆가게 게 좀 더 좋은 거 같네. 요거는 원자재는 옆가게 게 더 비싼 거 쓴 거 같네. 여기 앉아 있으면은 바다도 쫙 보이고 저 해먹에 진짜 해먹 되게 좋아요 손님들이. 옆가게는 해먹이 없어요? 없어요. 어. 이제 대답해 주시네요. 네, 보시겠지만 이 동상들도 네. 참 네. 어? 이게 실장님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죠? 본 따서 해놓은 거죠? 저보다 키가 작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똑같은데? 진짜 똑같은 거 같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여줬고 저희 햄버거 가게에서 한번 리뷰를 더 진행해볼까요? 또 매너 없으신 분이 이대야 커피를 여기다 두 가지. 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계시네요. 자연은 해치면 안 돼요.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버리시는 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은 드리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행동을 보니 저도 신기할 따름이네요. 아니요 저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봉투 들고 나와서 이런 거 치우는 거예요. 어 진짜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바람도 불고. 네. 이쁘지 않나요? 이거? 이것도? 이뻐요. 저거 돌담 하다가 남아서 여기다 한 거예요. 중국산 현무암. 코로나보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기침. 저 진짜 야자수예요? 가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럼 그거 뭐야 코코넛 나와요? 코코넛 나무랑 저 야자수랑 다른 거죠. 아 저건 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건 그냥 열매가 안 날 텐데? 잘 모르죠? 아 왜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직원분 갖다 주시게요? 아니 쓰레기통 좀 찾고 있어요. 쓰레기통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여기 쓰레기통?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네. 그 벨데스크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어 여기 휴지통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있었잖아. 원래 있었죠. 있었는데 여기 손님들이 자주 버려서 좀 치워놨어요. 아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휴지통이? 한 달 정도 됐죠.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거 치우는 거. 어 진짜요? 네. 저희 안전관리팀.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네요 호텔에 대해서. 아니, 무슨 말씀? 어 이분 혹시 성함은 아세요? 아니 당연히 알죠 우리 힘. 옆이라고 얘 지금 임신해갖고. 근데 전 여기 이게 좀 참신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꼭 안 해도 체크인을 저런 데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셀프 체크인. 네 그게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주말에 보통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저게 왜 있지? 제가 이건 이럴 이거, 거면 저게 왜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이거는 꼭 얘기 드리고 싶어. 진짜 이게 변명이 아니라 자 카메라 좀 꺼.
저희가 객실이 아까 말씀드린 1091개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호텔 맛집. 여기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센스 있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텔이야. 음료수 뭐 뻔한 것들 있고요. 나중에 저희 브랜드 내면 여기 하나 놔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해드릴게요. 진짜요? 네. 5대0. 우와, 대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일정 금액을 내고 이제 과자나 스낵, 저녁에는 술도 무제한으로 드시고. 진짜요? 네. 얼마예요? 22,000원. 좋다. 요거 감성. 이런 거 감성. 이거 저희 직원이 다 직접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부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소리예요. 색깔만. 와, 여기, 오, 대박. 한 맛 한 번만 살짝 보면 안 돼요? 응, 드셔보세요. 한두 개만 먹어봐야 돼, 이따 한번. 연어, 하나 올렸고요. 햄치즈, 하나 올렸고요. 그거 왜 손으로 그렇게 집으시면 안 되죠? 이걸로 집으셔야 돼요. 네, 그건 죄송합니다. 손으로. 긴장해서. 와. 너무 좋죠. 진짜 대박이다, 여기. 다 맛있는데요, 진짜?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조금 흐린데 완벽하네요. 네, 너무 좋은데요? 서핑도 많이 하시고. 네, 서핑 세 분 하시는데? 자꾸 포장하는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세 분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세 분이면. 아직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봤어요. 농부하러 온 거 같지?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내리라고 빨리 해, 그만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지금.